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강원 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재난사태 선포 지역은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인제군 지역입니다.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물자나 인력을 동원하는 행정권한이 확대돼 공무원을 비상소집하거나 학교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위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지역 산불의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